오늘은 정보보호론 파이널 특강이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배웠던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 정리된 그 파일에다가 여태까지 자기들이 정리했던 것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걸 이제 최종 파이널로 만드시면 되죠. 그죠?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처음에 다룰 건 이제 네트워크 보안 쪽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것만 발췌를 했는데, 일단 제가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비스하고 포트 번호가 있는데, 요거는 무조건 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요거 다 숙지하셨죠? 그죠? 20번이 FTP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80번이 HTTP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빼고, 조금 외우기 좀 이상한 것들, 뭐 팝3가 110번이고 이런 거, IMAP이 143번이고 이런 것들, SNMP가 161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숙지하셔야 돼요. 무조건 숙지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 두 번째는 TCP IP 계층에서 인터넷 계층이 있는데, 요거는 OSI에서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네트워크 계층인데, 주소 변환 기능이 있고 라우팅 기능이 있죠. 원 패킷을 엔드 투 엔드로 보내는 거. 지금 나눠드린 자료물에 보면은 NAT가 아니라 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NAT로 수정하셔야 돼요. 이거 맥으로 되어 있죠. NAT로 수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인터넷 계층, 즉 네트워크 계층에 사용되는 모든 프로토콜도 다 숙지하셔야 돼요. 계층을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계층, 그러니까 이거 어떤 계층에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여기 보면 IP 있고, ICMP 있고, OSPF, RIP, BGP, IDRP, IGMP, ARP가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라우팅 프로토콜이죠. 이건 좀 이따 또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응용 계층에 있는 서비스. 응용 계층에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HTTP, SMTP, 텔넷, FTP, 핑, DNS, NFS, SNMP까지 무조건 숙지하셔야 되는 거. 숙지하셔야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제가 시험 문제 밀고 있는 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IPv4하고 IPv6가 있는데, IPv4 주소를 IPv6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보기에 딱 나오기 좋게. 이세 가지를 숙지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IPv4를 16진수로 바꿔서 그거를 그대로 IPv6 주소로 변경하는 게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땡땡 붙여가지고. 세 번째 방법은 처음 80비트는 0, 그리고 나머지 16비트는 1로 설정한 후에. 요세 가지 방법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전환하는 거. 그러니까 IPv4하고 IPv6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전환할 거냐라는 거를 얘기했잖아요. 듀얼 스택 같은 경우에는 IPv4하고 IPv6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 그리고 터널링 같은 경우에는 IPv4에서 IPv6를 이렇게 터널링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 주소 변환은 요거 NAT처럼 IPv4에서 IPv6로 주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IPv4, 6, 4, 6, 4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거. 자, 그리고 SIP 프로토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SIP 프로토콜. 그러니까 생소한 프로토콜은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SIP라는 생소한 프로토콜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7계층, 그러니까 7계층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이고, L7이죠. 얘가 하는 거 뭐냐면,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세션, 생성, 수정, 종료에 대한 얘기. 사용된다. 그리고 서로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SIP URL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 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SIP가 뭔지는 아시겠죠? SIP의 이 S는 세션이니까, 세션만 기억하시면 되죠. 세션만 기억하면, 얘는 세션과 관련된 뭔가를 하는 건가 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L7이고.
그리고 요거죠. 요거는 많이 했던 거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RIP, 라우팅이 RIP, OSPF, BGP, IDRP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보시면은 이걸 AS라고 했죠. AS 있고, AS 있고, AS 있고, AS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동작하는 거, 이 안에서 동작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은 보면은 RIP하고 OSPF가 이 안에서 동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계 지역에서 동작하는 거는 BGP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완전히 인터 AS에서 동작하는 거는 IDRP. 요거는 라우팅 프로토콜로서 꼭 우리가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마지막으로. 자, 그리고 MPLS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MPLS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도 이제 라우팅, 그 IP 라우팅이 존재를 했잖아요. 근데 IP 라우팅은 특정 프로토콜에 종속적인데, 이거는 이제 다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토콜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MPLS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MPLS. 그래서 여기 보면 멀티라고 돼 있잖아요. M이. 요 멀티만 기억하시면 되죠. 멀티 의미 아시겠죠? 멀티, MPLS, 멀티에 대한 얘기. 그래서 MPLS의 특징을 보시면요, IP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그 라우터에서 매번 패킷을 검사하는데, 이 MPLS는 매번 패킷을 검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QS 기능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VPN 기능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트래픽 엔지니어링은 뭐냐면, 용어는 뭐냐면 트래픽 엔지니어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트래픽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라우팅에 따라서. 근데 요게 1대 1로 이렇게 잘 분배를 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로드 밸런싱 된다는 얘기예요. 트래픽 로드 밸런싱이 된다는 얘기예요. 트래픽 엔지니어링이고, 그다음에 멀티 프로토콜 지원하는 거는 기존 L3하고 기존 L2 프로토콜 모두 지원한다, 뭐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요 MPLS의 M은 멀티, SIP의 S는 세션.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RSVP는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레저베이션. 레저베이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레저베이션. 레저베이션을 기억해야 한다. 레저베이션. 레저베이션이 뭐예요? 예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예약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라우터를 사용하려고 하면,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매번 패킷이 갈 때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리 예약해 놓는 거예요,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약이에요, 예약. RSVP 예약. 얘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니까 L4인 거고, 그다음에 얘가 주요 특징은 뭐냐면 최소 경로 지연이나 경로 대역폭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거. 확보하죠. 확보. 대역폭 확보하는 거. 그리고 경로 지연을 최소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누가 하냐면 RSVP가 한다. 제가 요거 단어를 그 용어들을 자꾸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꾸 익힌 거하고 틀리잖아. 만약에 내가 아는 단어 나온 거하고 모르는 단어 나온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요, 요거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 이번에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제가 요거 강의를 했단 얘기예요. 요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802.11b에서 DSSS를 사용하고, 802.11a에서 OFDM 사용하고, 802.11g에서 OFDM과 DSS 사용하고, 802.11n에서 OFDM과 MIMO 사용하고, 802.11ac에서 OFDM과 MU 미모라고 해요. 미모 사용하죠. 여기까지 이제 시험장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땐좀 치사 문제예요. 왜냐면 정말
정말 뜬금없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강의를 하고 저는 지나갔는데 거기 안에서 쏙 들어가가지고 요거 80.11b에서 DSS를 사용하는지 80.12a에서 OFDM을 사용하는지 문제를 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따지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배운 것 중에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다 나오니까 사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면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숙지를 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포인트예요. 됐죠? 요거 제가 강의했던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요거 보시면요, 요게 이제 무선 랜 보안 표준인데 맨 처음에가 웹이고 두 번째가 WPA이고 세 번째가 WPA2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WPA2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렇게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포인트만 찝으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별도의 인증 서버를 사용한다 라는 거. 별도의 인증 서버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802.1x. 802.1x는요 그 안에 사용하는 전체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프로토콜은 EAP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체 구조고 그 안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EAP다. 그리고 사전 공유된 비밀키를 WPA-PSK라고 한다. WPA-PSK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이고요. 암호화에 대한 부분은 얘는 고정이고 얘는 동적, 그리고 동적으로 바뀌잖아요. 이거를 TKIP라고 부르고 얘를 CCMP라고 부릅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RC4 다 대칭키죠. 그리고 AES 사용. 다 대칭키인 거죠. 됐나요? 요거까지만 숙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됐죠? 자, 그리고요, 요것도 제가 밀고 있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죠.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 구조를 보면 네트워크 계층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응용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무선 쪽 응용이에요. 그리고 무선 쪽 세션, 무선 쪽 트랜스포트, 그리고 무선 쪽 데이터그램. 그 다음에 이거는 배열어는 뭐 필요 없는 부분이고.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 여기 세큐리티 이 부분에 세큐리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됐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저번에 그 SSL인가 뭔가 그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 SSL 구조 중에서 없는 거 뭐 찾으시오 뭐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런 것처럼 이런 게 나올 확률이 다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IDS인데요. IDS 아시죠? IDS는 중요한 포인트가 요 디텍션이라는 거예요. 디텍션이 무슨 뜻이에요? 탐지. 좋은 얘기예요. 탐지. 어떻게 탐지하냐면 패턴을 이용해서 탐지하는 거예요. 패턴을 이용해서 탐지한다.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IDS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요게 이제 인라인이라고 하죠. 인라인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패킷이 이렇게 가죠. 패킷이 이렇게 가면 시그너처라고 해가지고 AA, AB, AC 같은 시그너처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패킷 안에 AA가 있는지, AB가 있는지, AC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해서 있으면 패킷을 버리는 거예요. 요게 패턴 매칭이죠. 패턴 매칭. 이거를 시그너처라고 부르죠. 됐나요? 됐죠. 요게 기본적인 IDS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IPS
IPS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프리벤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리벤션이에요. 프리벤션은 무슨 뜻이에요? 프리벤션. 예방이죠. 차단, 미리미리, 그러니까 차단이라는 뜻이죠. 예방, 차단, 미리미리 차단하는 거, 미리미리 차단하는 거. 미리미리 차단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보면 초창기에는 씬이 예를 들어서 초당 100개 들어왔는데 갑자기 씬이 초당 1000개 들어오면 지금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상하잖아요. 이거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는 룰이 아니에요.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나머지 900개를 차단시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차단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게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이게 차단인 거고. 그 다음에 FDS 아시죠? FDS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 프라우드. 프라우드가 무슨 뜻이에요? 프라우드. 사기 기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의심 거래를 탐지한 다음에 그거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FDS라고 하죠. FDS는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이거는 숙지를 하셔야 되고 IDS, IPS, FDS, Firewall 이런 것들은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FDS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갑자기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거나 1년간 예금 인출을 하지 않았으면 뭐 한도를 줄이거나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화벽이요. 방화벽은 이제 파이월이라고 하는데 파이월 방화벽인데 방화벽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포트와 IP를 이용해서 접근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포트를 막고요. 불필요한 IP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블랙리스트는 막는 거고 화이트리스트는 포함시키는 거고 그 포트를 막거나 IP를 제어하는 것들을 한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내부 공격에 대한 거는 무방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시면은 파이월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파이월이 이렇게 있죠. 파이월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게 내부 네트워크이고 여기가 외부 네트워크인데 보시면은 얘네끼리 공격하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가는 거나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파이월이. 근데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공격하고 지랄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거죠. 과격한 표현이 지랄이란 용어. 과격한 용어인데.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 없죠. 당연히 막을 수 없겠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요거 망가지면 네트워크 전송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되긴 되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패스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이패스 기능은 뭐냐면 이 기능이 멈치더라도 그냥 연결된 것처럼 선만 연결된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장비가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죠. 어떤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그런 멍청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완전 멍청한 시스템이 그런 건. 자, 그리고요 방화벽 구축 방법은 다섯 가지 다 숙지하셔야 되죠. 근데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볼 필요 없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크린 라우터하고 베스트전 호스트는 기본 모듈인 거잖아요. 그래서 베스트전 호스트는 기본 모듈로서 의미를 갖는 놈이고 베스트전 호스트. 그리고 두 번째 스크린 라우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모듈로서 의미를 갖는 거인 거죠. 근데 이제 스크린 라우터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파이월이 하는 것처럼 IP 주소와 포트를 이용해서 접근 제어하는 거의 기능을 갖고 있죠. 그렇죠? 이제 듀얼 홈드 게이트웨이부터 문제가 되는데 이제 묘야 될 건 3번, 4번, 5번이죠.
자, 듀얼 홈드 게이트웨이는 베스천 호스트 하나하나 하나하나하나 하나야 하나. 어. NIC가 두 개.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두 개인 거죠. 어. 베스천 호스트는 한 개. 됐나요? 베스천 호스트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듀얼 홈드 게이트웨이다. 듀얼 홈드 게이트웨이다. 됐죠? 그리고 스크린 라우터하고 그 다음에 베스천 호스트가 이렇게 구성되면은 요거는 스크린드 호스트 게이트웨이다. 스크린드 호스트 게이트웨이. 각각 하나씩 있는 거죠. 각각 하나씩 있는 거를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라고 한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스크린드 서브넷 게이트웨이는요. 스크린 라우터가 두 개. 베스천은 하나. 이 베스천은 다른 말로 DMZ. 외부에서 DMZ로 갈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를 얘는 외부 방화벽이 되는 거고. 네, 외부 방화벽이라고 표현하고 얘는 안에 있는 거는 내부 방화벽이라고 표현. 네. 베스천이 아니라 스크린 라우터. 스크린 라우터. 스크린. 얘는 스크린. 그러니까 외부가. 외부. 스크린 두 개. 스크린. 아니. 여기 보세요. 스크린 라우터. 스크린 라우터잖아요. 스크린 베스천이잖아요. 얘가 외부 방화벽. 얘가 내부 방화벽. 내부 방화벽. 아니요. 얘는 베스천. DMZ. DMZ.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틀릴 수 있으니까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네트워크 공격 보시면요. 도스 중에 취약점 공격형에서 보잉크 봉크 티어 드롭에 대한 얘기. 얘는 이제 시퀀스 드롭 조작에 대한 얘기. 시퀀스 넘버에 대한 조작에 대한 얘기. 그래서 보시면은 봉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퀀스 넘버가 같고요. 보잉크가 중간. 보잉크 그렇죠. 보잉크 중간. 티어 드롭은 겹침. 겹치는 거죠. 시퀀스 넘버가 겹치는 거를 얘기한다. 됐나요?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죠.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랜드 공격은 똑같다. 랜드 공격은 출발지 IP와 목적지 IP가 같다. 이거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절대 같으면 말이 안 되죠. 절대 같으면 말이 안 되니까 절대 같을 수 없고 이거를 막으려면 방화벽에서 출발지 IP하고 목적지 IP가 같은 놈을 버리면 된다. 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핑 오브 데스는 이거는 핑 오브 데스는요. 핑 플루딩이 아니에요. 자, 핑 플루딩이랑 핑 오브 데스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핑 플루딩은요. 핑을 막 보내는 거고요. 핑 오브 데스는 핑을 최대한 크게 보내는 거예요. 최대한 크게. 그게 그 사이즈가 65,500바이트. 어차피 1,500바이트로 쪼개지니까 결국은 수백 개가 되는 거죠. 수백 개의 패키지 되는 거죠.
수백 개의 패킷이 시스템에 쫙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65,500바이트로 크게 보내고 그게 이제 쪼개져서 쭉 가는 거죠. 이거하고 핑 플루딩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핑 오브 데스. 한국말로 좀 유치하게 바꾸면 죽음의 핑인 거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심플로딩. 심플로딩 보시면은 에크, 시네크, 에크인데 에크를 보내지 않아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 얘는 다른 플루딩에 비해서 패킷의 개수가 적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핑 플루딩이나 UDP 플루딩은 핑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플루딩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적은 걸로도 충분히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레이쇼를 조정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HTTP GET 플루딩 보시면요. 얘는 정상적인 연결을 맺고 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3D 그 TCP 3 핸드쉐이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GET 메소드를 무조건 호출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호출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래서 GET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호출하고 있죠. 자, 요거 어떻게 막으면 돼요? 요 공격은 어떻게 막으면 돼요? 엄청나게 많은 GET을 무한대로 호출하게 되면 캐시를 막는 거예요. 요거는 다른 얘기고 GET 플루딩, HTTP GET 플루딩, HTTP HTTP GET 플루딩이 뭔지는 아시겠죠? 접속을 하고 나서 GET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GET 갖고 오는 걸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막는 방법은 GET의 레이쇼를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GET의 레이쇼를 조정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GET의 레이쇼를 좀 초당 100개 왔는데 초당 갑자기 1000개 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개로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TTP CC 공격은 뭐냐면요. 캐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거. 캐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거. 이거 기억나시죠? 클라이언트 있고 여기 이렇게 서버 있으면 한번 왔다 갔다 하면요. 여기에 이제 캐시가 남잖아요. 근데 이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서버에 엄청난 부하를 주잖아요. 그죠?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건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공격. 그래서 아까 HTTP 갭 플루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킹 쪽에서 걔네들이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요청을 하니까 계속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커 애들이 해결을 했냐면 요청하는 거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동적 HTTP 리퀘스트 플루딩이라고 불러요. 동적. 그러니까 1.jpg를 계속 요청하는 게 아니라 1.jpg, 2.jpg, 3.jpg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창과 방패의 싸움인 거예요. 막고 공격하고 막고 공격하고 막고 공격하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요게 핑 플루딩이죠. 요게 스머프 공격이 핑 플루딩. 스머프 공격이 핑 플루딩이죠. 그래서 ICMP 리퀘스트 패킷을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팅을 던져가지고 얘네들한테 브로드캐스트를 던졌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다시 가야 되는데 소스가 여기라고 알려준 거예요. 가짜로 소스를 속인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ICMP 리플라이를 보내죠. 그럼 엄청나게 많은 핑에 대한 리플라이가 오니까 공격 대상이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마비가 오는 거죠. 이런 공격들. 그 다음에 DDoS.
DDoS에서 중요한 건요. DDoS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용어죠. 봇은 뭐냐면 악성 코드. 악성 코드이고요. 좀비 PC는 악성 코드가 감염된 PC고 본넷은 이 좀비 PC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죠. 요 단어들 우리가 숙지를 하셔야 되고 단어들 숙지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공격자가 좀비 PC를 뒤에서 컨트롤하면서 공격을 멀티로 수행하는 거죠. 그게 DDoS인 거죠. 자, 그리고 스니핑은요. 스니핑은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네트워크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우리의 PC는 필터 기능이 있어서 2계층에서 3계층에서 자신의 맥 주소와 자신의 IP 주소가 아니면 그 패킷을 다 차단시키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랜카드에 프로미스큐어스 모드가 있어요. 프로미스큐어스 모드가 있다. 랜카드에. 이거를 딱 키면 모든 패킷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스니핑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됐죠? 그 다음에 스위치 재밍은요. 재밍은 사실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재밍, 무력화. 이건 이제 군대 용어인데 장비, 상대방 장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재밍한다고 하잖아요. 재밍이라고 하는데 재밍하죠. 재밍, 무력화. 그러니까 스위치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냐면 맥 플루딩 공격이라고 해서요. 맥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저장할 수 있는 맥이 맥 테이블의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스위치는 스위치 기능이 없고요. 더미 허브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스위치 기능은 뭐냐면요. 학습 기능이 있어가지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내야 될지 아는 거잖아요. 더미 허브는 뭐냐면 정말 멍청한 허브라서 이런 거죠. 그냥 자기가 받으면 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스위치 재밍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팬 포트 태핑은 뭐냐면 포트 미러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팬 포트 태핑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미러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에서 이렇게 쭉 하나 스팬 포트 태핑 이렇게 따가지고 스니핑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스니퍼의 탐지 보시면요. 일단 핑을 이용한 스니퍼 탐지인데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는 맥 주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맥 주소를 위조해서 보냈는데 당연히 네트워크 주소가 아니니까 정상 시스템은 리플라이 안 하겠죠. 근데 스니퍼는 다 해요. 그래서 그 핑에 대한 응답을 하면 얘는 문제가 있는 애구나 라고 스니핑을 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RP를 이용한 스니퍼는요. 위조된 ARP를 보내가지고 그거를 응답받으면 위조된 ARP는 응답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없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DNS를 이용한 스니퍼 탐지는 인버스 DNS 룩업을 하고 있는지. 인버스 DNS 룩업은 뭐냐면 IP를 주면 도메인 네임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1.1.1을 주면 네이버.com이라는 도메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스니퍼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걸 할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스니퍼가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니퍼가 그 동작을 하면 그건 스니퍼가 되는 거고. 자, 유인, 데코이, 디코이 이런 애들이죠. 유인. 유인 뭐냐면 가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뿌리고 스니퍼가 그거를 갖고 있으면 그걸 사용하게 되면 걔가 스니퍼구나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RP 와치 같은 경우에는 맥 주소를 고정시켜 놓고 그게 만약에 변조되려고 하면 아 지금 스니핑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ARP 스푸핑을 통해서 스니핑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ARP 스푸핑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공격자가 싹 들어가가지고 원래는 AABB라고 알고 있는데 CC라고 서로 상대방에게 알려줘서 스푸핑이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잘 아시죠? 그 다음에 IP 스푸핑은 이렇게 보면 트러스트 관계가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IP를 등록해 놓으면 해당하는 IP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ID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할 수 있다. 근데 얘를 공격해서 없애버리고 얘가 그 IP를 스푸핑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ID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를 IP 스푸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ICMP 리다이렉트는요. ICMP 리다이렉트는 이런 거죠. 맨 처음에는 패킷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호스트 B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호스트 A가 호스트 B로 보내고 싶은데 호스트 B가 여기 있죠. 그래서 패킷을 이쪽으로 이렇게 포워딩해요. 이렇게 포워딩하고 얘한테 ICMP 리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서 너 앞으로 이쪽으로 보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걸 어떻게 공격할 수 있냐면 얘가 공격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공격자라고. 얘가 공격자라고 한다면 얘한테 알려주는 거죠. 내가 갖고 있어 B를 나한테 보내줘. 그리고 자기가 보아요. 스니핑을 해요. 자기가 보는 거죠. 자기가 보고 그 다음에 그 패킷 포워딩 시키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공격자가 패킷을 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DNS 스푸핑. 원래라면 DNS 쿼리를 던진 다음에 DNS 리플라이를 받고 로그인을 하는 건데 얘가 가짜 DNS 서버, 가짜 웹 서버라면 말이 틀려져요. 그러면 가짜로 IP를 주고 가짜로 웹 서버에 접속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TCP 세션 하이제킹. TCP 세션 하이제킹을 알려면 일단 ARP 스푸핑을 아셔야 되고요. ARP 스푸핑을 통해서 이렇게 쏙 들어간 거죠. 공격자가 이렇게 싹 들어간 거죠. 공격자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리셋을 날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3-way 핸드쉐이킹을 한 다음에 다시 연결을 맺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완전 재설정해버리는 거를 TCP 세션 하이제킹이라고 한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SSH 같은 인증 수준이 높은 프로토콜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주소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리고 VPN인데요. VPN에서 터널링 프로토콜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세 가지 L2F, PPTP, L2TP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안 기능은 세모예요, 세모.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터널링 자체를 보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은 보안으로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 그러니까 보안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L2F는 시스코의 1대N이고요.
그리고 PPTP는 마이크로소프트의 1대1이고요. 그 다음에 L2TP는 그 두 개를 합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L2 터널링 프로토콜 자체가 보안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보안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레이어 3에서 IPsec, 레이어 4에서 SSL, 다른 말로 TLS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됐나요? 이 다음 얘기는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